자,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잦은 일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케줄은요, 저랑 이제 증문직에서 스피치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빨리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플래너 쓰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좀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심화과정 이 시가 되고, 아니 뭐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이제 배우시면 거기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고요. 우선 상담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장현희 님이 먼저 오셨으니까 코디코웨이를 5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좀 도움을 원하십니까? 네. 출근 시간 이게 정확하게 네네. 있지 않고 예. 이렇게 일정이 매일매일 좀 막상 고객님 댁에 갔는데 캔슬이 났다. 그러면 또 이제 그 30분, 1시간이 또 짜투리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어느 날은 또 일찍 끝나게 되고 어느 날은 또 밤까지 하게 네. 되거든요. 어떤 뭘 이렇게 계획적으로 내가 뭘 책을 읽는다든가 뭐뭘 하기가 좀 굉장히 좀 혼자 네네네. 시간 짜기가 예. 어렵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좀 쓰기가 내가 좀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생각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네. 해봤고요. 그런데 제가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네. 그런 입장이다 보니 어떻게 말을 해야 상대방에게 호감을 이렇게 주면서 이제 받아들이게 할수 있을까? 아, 호감을 가는 화법이 궁금하시고, 시간 관리는 좀 이따가 배우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 대상이 좀 달라요.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뭐 가족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예. 이제 영업이죠. 네네. 이제 영업인데 대부분 이제 고객님들에게 이제 대부분 고객님들이 네. 아 바쁘다 빨리 나가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떤 그 스피치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런 고객님들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주력으로 하는 게 요즘 스타일러세요? 아니면 저는 이제 좀 전기레인지가 좀 전기레인지가 땡겨요? 전공이세요. 아, 예. 전기레인지. 아니 전기 이제 뭐 전공이라 그런 것보다도 전기레인지를 좀 많이 판매를 했어요. 사례 바뀌는 예. 그러면 전기레인지 사례 발표하실 때 어떤 또 노하우가 있으셨어요? 이제 저는 이제 지구마다 이렇게 예. 돌아다니면서 그다음에 했던 것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그 지국장님들 사이에서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좋았다 이래서 이제 중국까지 이게 뭐 영상이 올라가고 와우, 네. 가서 이제 찍고 막 이랬었거든요. 예. 이제 사람들 앞에 서면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은 없어요. 오, 두려움은 없고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좀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하다 보니까 이게 원고를 또 나름 또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은 제가 조금 할수 있는데 이제 전에도 좀 제가 이제 전에는 교사를 했어요. 교사. 아, 그러셨구나. 예. 무슨 이제 이런 교사님 말고 네. 레슨하는 예. 그런 레슨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 듣는 데서도 사람 많은 데서도 얘기해야죠. 이게 사람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건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자세가 50%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고객님 댁에 갔을 때는 그분들은 내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0%예요. 빨리 그냥 하는 일만 하고 가시면 되고 그런 얘기는 식상하다 생각하고 그냥 거절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문을 열고 이렇게 협곡으로 오케이. 할수 있을까? 뭐 이건 완전히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보편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뭐 하고 계신 걸 거예요. 제 책에도 이제 있지만, OBM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픈이라는 게 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가 거의 절반이 저는 호감이라고 주장을 해요. 호감.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호감을 주는 거.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호감을 받는 또 첫 번째는 처음에는 이제 이미지가 되겠죠. 뭐 표정이라든가 옷 입는 거라든가 뭐 말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점검을 받으시는데 괜찮으세요. 그죠? 호감 가는 외모를 갖고 계시고 목소리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칭찬이죠. 예, 집에 들어왔을 때에 어찌 됐든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은 작은 칭찬부터 시작해서 자 누가 집에 들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근데 와서 칭찬거리를 찾아야겠죠. 그냥 뭐 입에 바른 칭찬이 아니라 어머 깔끔하시네 이런 게 아니라 좀 디테일한 부분 하나 발견을 해서 이런 거 하나를 물어갖고 칭찬을 하는 거. 집집마다 뭐 특징들이 있죠. 혹시 노하우가 있으시면 칭찬 사례가 또 있었으면. 칭찬요. 네. 네. 그 비대 옆에 이제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거리에다가 저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걸어놓지 않고 그 얇은 플라스틱 같은 그 티슈 있죠. 티슈 거리 같은 거다 저는 처음 본 얘기예요. 티슈 거리가 있더라고요. 어머 이런 거 어디서 사 이런 건 어디서 산 거예요? 고객님은 정말 손님에 너무 이런 센스가 많으시네요. 저는 고객님 댁 와서 이런 오히려 더 많이 그게 좋게. 예. 네네네네. 이런 것은 어디서 구매하는 거 인터넷에서 샀어요. 그러면 아 인터넷에다 뭐라고 치나요? 이렇게 자꾸 말을 하시. 그렇죠. 잘하셨네요. 예.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도움을 받았잖아요. 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아 저도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저도 팁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네. 이렇게 접근하면 듣겠죠. 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 가스레인지 쓰시는데 요 부분 이렇게 바꾸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먼저 내가 칭찬해서 도움을 받았다 내가. 아 내가 많이 배웠고 받았으니까 저도 팁 하나 드릴까요? 이러면 뭐라 그럴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죠. 네. 그럼 얘기를 들으려 그래요. 본인이 이제 하나 받았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그러니까 준 거지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칭찬했다는 얘기는 오히려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준 거야. 기쁨을 준 거야. 자랑을 했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거든요. 그게 가장 보편적인 사례예요. 칭찬을 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다.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프랭클린 효과라 그래서 그 정적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 자료를 하나 빌려달라는 둥 하찮은 거야. 그리고 고맙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 이렇게 도와줬어. 그러면 호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이게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타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줬다라는 이걸 이제 인지부조화라 그러는데 그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행위예요. 나를 도와준 거잖아요. 그 정도는 정보는 줄 수 있잖아.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너무 괜찮다. 그럼 이거 안 알려준 사람 없거든. 인터넷 샀어요. 그러면 뭐라고 검색하면 돼요? 잘하셨어요. 어휴,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이거 구입해서 해보고 싶고 주변에 알려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저도 팁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하는 순간 네 그러지 됐어요 하는 사람 없죠. 바빠요 하는 사람 없거든. 자연스럽게 내가 말할 시간을 버는 거지. 저도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움 받았으니까 저도 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그러면 네 알려주세요 이런다고 기꺼이 열이면 열 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살짝 던지는 거죠.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을 좀 낼 수 있고 그 관건은 어떻게 칭찬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 이 집에 와서는 굳이 내가 거기서 처음에는 내가 팁 하나 드릴 게 안 하더라도 계속 훈련을 하는 거야. 칭찬거리를 계속 찾아야겠죠. 들어서 보니까 뭐 앞에 신발 정리가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아도 신발 정리가 엉망인지 보면 참 안타까운데 깔끔하셨어요. 읽으면 그래요? 이렇게 한다든가. 뭐 하여튼 창문이 깨끗하네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 봐요. 관리, 아유, 관리해도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뭐 커튼이 예뻐요. 뭐가 예뻐요. 뭐 하나라도 찾아야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배우고 싶다는 둥, 알려달라는 둥.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기꺼이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나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가는 방법. 가장 보편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하진 선생님,
선생님이 또 오셨어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예. 예, 0445. 어, 오셨어요, 또? 하고 계세요? 아. 예. 어, 잘하셨습니다. 네. 네네네네. 예. 예,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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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좋다 좋다 나는 잘한다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또 정말 저를 모르는 사람들과 내용과 전달력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어떠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따라가야 되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를 넘어서서 조금 더 대중적인 또 강의 또 이걸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사명감도 좀 있으시겠어요. 역사를 또 하시다 보니까. 예. 그러면 그 뭐 설민석 강사죠? 네. 그분도 그분 강의는 어떻게 보세요? 대단히 유능하다고. 그 전문가 입장에서 네. 보면 네. 제가 설민석 강사 가면 예예예 예. 어허. 3시간을 연강으로 들었는데 내공이 장난 아니죠. 네, 예. 내용적인 측면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전문가긴 하지만 뭐. 그분은 학사는 연극영화과 했던 거 아시죠? 네. 예, 예, 예. 근데 그 연출, 예, 예. 감정, 예. 이런 눈물 드는 이게 교관에 섰을 때, 예. 요즘 유튜브나 예, 예. 너무 익숙한데. 퍼포먼스가 있죠.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 우리 이하진님만이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설민석 씨는 어차피 물론 연기 전공은 아니었다 그러더라 그 친구가. 근데 그 밥을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하진님은 아 저 서서가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요. 예, 이게 앉았을 때랑 섰을 때랑 아니 상관없어요. 이게 앉아서 할 때 목소리 톤하고 섰을 때 사람이 달라져요. 이게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좋은 컨디션이 서서 했을 때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 학원에서도 익숙해요. 이렇게 두 명 놓고 수업도 해요. 스피치 수업할 때 예, 걸쩍하고 그러면 뭐 한 명 놓고도 한 적도 있고 예, 앉아서 하면 상담이 돼버려. 여기 서야 이제 강의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이하진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것 같지만 예. 주시기를 예. 저희 역사 교육 중에 하시는 분들은 최태성이라는 설민석이라는 대중적인 분들 저는 설민석 같이 막 재미있게 조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외국어가 외국어로 강의할 정도 실력은 되세요? 일본어는 될 것 같은데. 일본어는. 그러면 그 유튜버로 일본어로 하포할 생각은 없어요?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예예예. 예. 있죠. 저도 만약에 일본 역사 관심 있어요. 그러면 좀 보고 싶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역사니까 예. 좀 민감한 것 같더라고요. 예. 한일 역사는 예예예예. 제가 리스크가 좀 크다고 생각되고 아직까지 확신이 깊고 어떠한 반박과 이제 논쟁 상호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조금 안 돼서. 그럼 그건 피해서 건드리시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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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건 편집할 필요 없어요. 그 컨텐츠가 중요한 거니까 편집은 나중에 일이에요. 예. 스마트폰 있으시니까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대 놓고 하시면 돼요, 바로.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당장은 이걸로 통해서 무슨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팬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또 구독을 할 거니까 그래서 기본 구독자도 생기실 거고 그래서 대신에 투 채널로 가는 거죠. 한국어 버전, 일본어 버전 투 채널로 가시면 저는 승산이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정사바 그 사자의 중간도 괜찮으신 것 같고 그리고 역사를 글쎄 그냥 역사를 전달하는 것보다 무슨 컨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항상 저분은 그리고 요즘 보면은 뭐 굳이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보니까 그런 분도 있던데 아예 그냥 뭐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 얼굴이 굳이 안 나오고 그런 방법도 있고. 역사는 워낙 컨텐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좋은 컨텐츠이거나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 시작을 본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역사와 관계된 책을 리뷰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예. 역사 소설 리뷰라든가 역사 소설 읽었을 때에 그 오류 잡아준다든가 예를 들어 명량 같은 게 오류 잡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역사 관련된 드라마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알고 보자라든가 아니면 컨텐츠 역사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갖고 컨텐츠를 만드는 거 굉장히 좋은 건데 자칫 그게 역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 부분만 짚어주겠다 일단 시작을 라든가 아니면 아니 설민서 강의 것도 그냥 얘기해도 돼요. 이 부분 참 잘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뭐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팩트 부분만 저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리뷰도 하듯이 또 명강의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누구야 또 뭐 전쟁사 강의도 하시는 최진기님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럼 아 훌륭하다, 잘하신다 하는데 이 부분은 오류가 좀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럼 어렵지 않거든요. 예. 그분의 이제 강의를 잠깐 보여준다든가 스틸을 그러니까 리뷰니까 잠깐 보여주는 건 상관없어요. 그분 강의를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참 내가 먼저 칭찬을 먼저 해야 돼. 아, 이 부분은 참 최진기 강사님의 이런 부분은 역사 나도 이제 역사 선생으로서 너무 좋다. 근데 이 부분은 아쉽다. 이 정도로 건드리는 거죠. 맨날 나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서른기 강사도 그러니까 설명서도 그렇고 각종 역사에 올라온 컨텐츠들에 대한 리뷰만 해주셔도 할 게 많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죠. 나는 뭘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세요. 역사평론가. 우리가 컬럼, 이제 문학평론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콘텐츠 평론가. 아이들에게 역사 선생으로서 좀 좋은 부분은 더 부각을 시키고 더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좀 잡아주고 싶었다 해서 역사 콘텐츠 평론가 나름 자칭. 그렇게 갖고 뭐 어떤 사명감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조회수도 올리고 또 어떤 그 나의 어떤 사명감도 있고 오류를 잡아주는 거니까 그런 거 좋아해요 사람들이. 오류 잡아주고 막 이러는 거. 예. 특히 사극. 이렇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예. 아, 그렇구나. 예. 근데 그 영화가 좀 무식하니까. 네네네. 예. 그 이면에 진짜 역사는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도 어디 보면 그것도 이제 이런 거죠. 야사다. 이거는 정사는 아니다. 야사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사람들이 정사로 알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어서 오세요. 예. 여기 앉으세요. 그거는 선생님밖에 할 수 없어요. 일반인은 못 해요. 그리고 그냥 그 학교 역사 선생으로서 아이들에게 역사에 관심을 갖는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짚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냥 접근하면 누가 뭐라고 못해요. 예.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이순신 장군을 너무 존경하고 그래서 그분 컨텐츠는 지금 싹싹싹 보고 있거든요. 오류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유, 디테일하시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저한테도 좀 보내보시고 자 성함하고 연락처하고 하시는 일 네, 하시는 일. 무슨 일 하시는지 그냥 말로 쓰기 귀찮으시면. 그리고 서울에서 유튜브 강좌가 있어요. 아시죠? 예, 저희가 있어요. 유튜브 강좌가 오시면 유튜브 하는 제가 앞에 잠깐 하고 이제 저희 이 실장님이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요. 예. 뭐 대단한 건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 멤버 안에 들어오면 서로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컨텐츠 올리면 패밀리들이 같이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눌러주고 서로 십실반 하는 거지. 불법 댓글 아니에요, 그거는. 서로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댓글도 좀 달아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처음에 이게 올라가요. 그 강좌도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한번 듣는 것도 괜찮고 간단합니다. 마이크 그 오면은 팔아요. 저희가 마이크하고 삼각대하고 저렴하게 각종 장비들도 알려드리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방송 장비죠. 유튜브 올라가는 이걸로 찍은 거예요. 이게 커팅을 해줘요. 커트해서 이게 이것도 이제 방송 장비인데 요즘 이래요. 여기 나가는 게 자동으로 커트되죠. 빨간 부분이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게 그러니까 강의를 찍을 때 이런 게 좋지. 하나가 아니라 막 쫓아다니고 얘가 막 해주니까. 이런 장비들도 있고 그래요. 또 뭐 유튜브 장비가 이런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해드린 예. 유튜버들에게 예. 같이 예. 출연도 하시고 그러나요? 예예예. 예, 예. 제가 같이 출연도 해주고 그래요. 저한테 보니까 예. 그 오피스 만드시는 분 예, 그분은 이제 아예 저한테 정식으로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서 장비까지 싹 세팅해드리고 컨셉도 잡아드리고 제가 출연까지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 올려놓고 이제 삼각대에 올려놓고 그냥 하시면 돼요. 대신 마이크만 차가지고 지금도 요게 그 마이크예요. 이게 무선 마이크 일로 연결되는 뭐 이런 것들 정도 장비들이 너무 좋아서 싸고 좋아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늡니다. 자 우리 이인덕 선생님은 부동산 TM 하시네요. TM 어려운 일 하시네요. 오해도 많이 받으시겠는데? 그죠? 욕도 많이 먹고. 텔레마케팅. 예, 텔레마케팅을 TM이라고 해요. 어떤 점을 좀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하고 예. 예, 예. 아, 그, 이제까지 살아온, 어떻게 살아온지 좀 모르겠는데. 어떻게 살아오셨는데. 예. 대인 관계. 지금까지는 내가 혼자서 혼자만 할 수 있는 그냥 몸으로든지 뭐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인데 네. 대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거고, 예. 그게 너무 흐트러가지고. 예. 얼마나 되셨어요? 부동산 팀 하신지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네. 제가 이거 설득하라고 설득에
네. 이제 틈이 살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보면서 어떤 부분이 끌리셨어요? 제 내용 중에서 공감되는 부분? 예. 예. 을로 사람. 예. 웃으실 때. 예. 굉장히 크게 웃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KBS에서 그 아침마당 한 거예요? 예. 하셨을 때 그 우리 교수님이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예. 그냥 크게 웃으시는 예.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잘품을 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생각이 됐어요. 예. 네, 네. 여건이 안 됐는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준비하신다고요. 예, 예.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예. 이인덕님은 부동산 TM을 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예. 그 일을 하다가 실패를 봤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네. 실패를 했을 때는 이게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남편 사수를 하게 되는데 그 남편이 아 했으면 좋겠다 없어도 한번 해보자 하니까 이제 나는 못하겠다 그 내 나이가 20이다 되는데 어떻게 또 도전해가지고 망해버리면 이제 정말 설 기회가 없지 않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고민을 하다가 부동산 공인 중에서 시험을 네, 예, 예, 예. 그랬는데 다른 공부가 공부하고는 소질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저기 나이 들어서 내가 이제 모아놓은 거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예,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살아온 얘기를 다 들어야 되니까. 예.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군요. 뭐 벌이는 괜찮으세요? 이쪽 일이? 아 내가 잘하는 게 있다면 못하니까. 네. 아 기본급은 있고요. 아 기본급이 있어요. 그럼 기본급이 있으면 괜찮아요. 일단 그래도 돈 벌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하나 못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계속 거절 당하면서 내공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TM만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분양 상담사도 또 있던데? 예, 분양하는 데 가서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고 상담하는 쪽 그쪽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쪽도 가보고 싶지요. 예,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거기에 가서 직접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TM보다는 거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TM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아요. 일로 일로 시나리오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분양 현장에 가서 하게 되면 경험이 쌓이고 오히려 저는 중개사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많아요. 공인중개사들이 일단 중개인을 딴다고 바로 부동산 사무소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거의 실장으로 몇 년 또 일해 봐야 돼. 취업이 안 돼요. 문제는 취업을 안 시켜요. 아니 이렇게 뭐 솔직히 20, 30대 젊은 공인중개사 합격한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뭐 돈 100만 원도 안 줘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근데 굳이 나이가 많은 분을 내가 쓸 이유가 없거든. 월급을 줘가면서. 그럼 또 어떻게 하냐. 무료라도 일할게요. 이렇게 된다고. 그게 쉬울까요? 무료로 일하는 게?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취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경험이 없이 또 중개소 사무소를 낸다 해봐야 손님이 와? 안 오지. 그냥 장롱 면허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공인중개사만 딱 뭐가 될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그 노력과 시간에 내가 그냥 현장에 가서 분양사무실에서 일을 해서 꼭 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일할 수 있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분양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게 나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게 더 낫다. 그러니까, 예. 그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분양이 돈도 많이 받는다. 그럼요. 그리고 이 노하우가 생겨요. 그리고 인맥이 생기면서 저도 이제 아는 분이 거기 있어서 그 제가 그 못 보셨구나. 그 오피스텔 영상 만들어서 뿌린 적 있어요. 여섯 채를 팔았어요. 예, 오피스텔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 쇼호스트 출신인데 학원 그 부원장 저희 학원의 부원장 하신 분인데, 아 그분 제가 지금 있는 원장이고
김미영 원장이라고 그분이 그걸 한다고 해서 놀러 갔다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오피스텔이. 그냥 찍어드렸어요, 그냥 영상을. 근데 그걸 보고 여섯 채가 팔린 거야. 그 수수료가 솔찬트라고요. 유튜브도 올라가 있어요. 지금 올라가 있어요. 1억에 세 채라고 치면 나와요. 김효석 1억에 세 채. 그래서 그 시장을 좀 내가 공부했지. 이거 뭐야? 그랬더니 괜찮네, 이거. 짭짤하네. 그리고 한번 발 디디면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여기가. 계속 부동산을 분양을 해야 되는 거거든. 차라리 난 TM보다 어차피 고생하실 거. 중개사 공부보다 엄청 공부해야 돼요, 그거. 그 시간에, 그 노력에 그 시간에 차라리 분양시장 쪽에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이제 그 계획도 있는데 예. 이제 이따 이제 한번 들어갔으니까 깨지든 어쨌든 많이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니, 난 되게 어려운 데거든요. 특히 TM도 어려운데, 부동산 TM? 아,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래도 뭐 기본급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고. 그 전화상으로 했을 때에 저는 그래 TM을 받아보면 더 듣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쭉 읽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로 저는 뭐 물론 부동산 쪽에 관심이 없었는지 몰라도 상담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서 어떻게 하세요? 시작을? 어린 회사에 누구입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좋은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그 거기까지만 듣고 나는 그냥 그러니까. 끊으시죠. 예. 혹시 재테크에 관심이 계신가요?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투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우리 전주에서 잘 나가는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럼 하루에 몇 병 정도와 좀 길게 상담을 하세요? 어제는 세 번.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한 분도 응해주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리고 어제 세 분 중에서도 한 분은 이 부동산에 관해서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짜증이 난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질. 그만 좀 전화하라고. 왜 그렇죠. 전화를 하느냐. 좋은 방법 같은데 이제 뒤에 그 문자 문구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가 이걸 한다면 아까 좋은 방법이긴 해요. 저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보험회사 TM하는 제자가 있어요. 저희 학원에 이제 스피치 수강을 하길래 어떤 아이디어를 들었냐면 반드시 내가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영상을 제가 MC가 되고 그분이 이제 게스트로 와서 상품을 소개하는 그 영상을 만들어 줄 테니 전화 끊은 다음에 이걸 문자로 쏴라. 보든 안 보든. 근데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또 달라져요. 그러면 예쁘게 찍은 사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 TM을 하기 전에 좀 예쁘게 좀 본인만 사진 맞아야 돼요. 근데 좀 잘 단정하게 신뢰감 가는 전문가 같은 이미지의 사진을 먼저 찍고 제가 한다면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회사의 부동산 상담 누구입니다. 제가 내일 오후에 몇 시쯤에 좋은 정보 전화를 좀 드릴 겁니다. 관심 있으시면 전화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보내는 거야. 어찌 됐든 보냈잖아요, 내가. 그리고 전화를 했어. 그럼 받았어. 받았을 때 어제 제가 문자 먼저 인사드린 누구입니다. 하면 근데 먼저 예고가 왔잖아. 얼굴 봤어. 이 사람이 전화하는데. 뭐하러 전화해? 하더라도 어쨌든 쩔뚝기를 봤잖아요. 관심 없으면 안 받을 거고. 그죠? 그러면 서로 에너지 낭비가 덜 하잖아요.
왜? 왜냐면 거부를 해버리면 나도 뭐 안 받으면 끝나는 거고. 근데 내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 어제 제가 문자 먼저 드렸었는데 받으셨나요? 예,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하면 얼굴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들어보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사진을 먼저 봤으니까 사람이 아, 이 사람 얼굴을 봤잖아. 그러면 뭐 요즘 그런 것도 많잖아요. 무슨 뭐라 그래? 그 뭐 금융 사기 같은 거 있잖아. 전화로 사기 치는 거. 혹시 그렇게 막 의심하는 사람도 있거든. 예.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고. 근데 사진을 봤잖아. 이름도 알고. 그리고 이제 이름도 밝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전주 지금 살고 있고. 예를 들면서 전주 사람이면 저도 뭐 어디 어느 동 여기 사시는 그래도 되고. 그래도 되고. 아,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거죠. 대화 나눠보면 얘가 중국에서 있는지 필리핀에서 알잖아요. 전주 사람인지. 혹시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예, 보이스피싱인지 어느 나라에 뭐 이럴 수 있다고. 전주라고 지금 전주나 씨 어떤지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신뢰를 주는 거지. 보이스피싱 아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어쨌든 끊든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끊고나 문자가 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예, 사이트나 정보. 그러면 혹시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나 정보를 드립니다 하고 링크 주소를 보내는 거죠. 그게 동영상이면 더 좋고. 그 TM 했던,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분이 출연 영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든 안 보든 자신이 있으니까 보낸 거죠. 이 사람이 나와서 방송을 하네. 인터뷰를 했네. 이런 부분들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서로 리스크가 좀 적죠. 이런 방법으로 한번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문자 먼저 주고 어차피 이제 전화하고 예. 네, 저 같으면 후단에는 동영상 그냥 간단하게 예, 인사 오늘 아까 전화드린 누굽니다 뭐 저희 이런 거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한 2분 정도 그 유튜브 올려놓고 링크만 걸면 되니까 그래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리 전화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뭔가 이 사람은 체계적이네 신뢰가 가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 근데 동영상 인터뷰 하나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만들어도 되고 예. 어려워 보이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냥 3단으로 가면 훨씬 더 소모가 적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네. 경우 그냥 사기 전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거든요. 한 번도 두 마디 들은 적이 없어요. 사기, 요즘은 사기 전화가 많으니까 그냥 넘기지 들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모든 영업이나 스피치도 그래요. 호감을 먼저 받는다. 얼굴 한번 보고 하는 거와 안 하는 거 차이. 그 신뢰라는 부분 깔아놓고 시작하면 아무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해서 조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어렵지 않죠? 사진 드리고 문자 보내는 거는 뭐 예. 동영상까지는 좀 힘드시겠지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플래너 이제부터 빨리 좀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몇 시죠? 빨리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뭐. 예,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시고 저도 물도 한잔 먹고 플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